안녕하세요 여러분, 식품영양학 전공 16학번 최우석, 20학번 김다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있다면 우리 과가 궁금하다는 얘기. 그렇지. 식품영양학 전공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죠. 자 그럼 출발. 자 바로 이곳이 우리 학과 건물이죠. 역시 식품영양학과라 그런지 맛있는 냄새가 아 그래도 거짓말은 치지 말아야죠. 정직하게 알려드려야죠. 장난 그래도 실습 때는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하죠. 그렇긴 하죠. 자 그럼 인간 삶의 3대 요소가 뭐죠? 의식주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 바로 먹거리를 다루는 학문이죠. 맞아요. 먹는 게 제일 행복해.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과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여기가 우리 강의실인데요. 이곳에서 건전한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있어요. 아니 저기요,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상태가 좀... 아니 무슨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아 제가 집중력이 좋아서 영양판정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흥미롭네요. 아... 대본에 있는 것만 좀... 아 좀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품학, 조리학을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요. 우리 과는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학, 식사요법, 단체급식, 외식, 식생활, 과학화에 필요한 학문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실습실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한번 가보시죠. 이야, 보세요. 맞죠?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이거였네, 이 냄새였어. 이 친구 좀 하는데? 한 입만. 저기요, 진정해요 제발. 요리에 대해서 뭘 좀 아시나요? 어이가 없네. 이거 보세요. 영양사, 영양교사, 위생사, 식품기사, 한식, 양식, 조리사 등등까지. 지금 이런 사람한테 그런 질문 한 거예요? 이러면 나 서운해. 아, 미안. 죄송해요. 언제 이렇게 부지런하게 땄대? 이 정도면 졸업할 때 가고 싶은 곳 골라갈 수 있겠는데요? 어디 생각해둔 곳 있으세요? 일단 우리 과의 진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죠.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주방에서 요리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오, 멋진데요? 아까 자격증이 많이 있던데 우리 과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등 식품과 관련한 자격증은 모두 준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먹거리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사람은 꼭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학문이죠. 맞아요. 게다가 최근 지속 가능한 먹거리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식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분야예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식품영양학 전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욱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릴 테니 많이 놀러들 오세요. 그럼 내년에 식품영양학 전공에서 만나요!